요즘 같은 추위엔 버스를 기다리는 몇 분도 꼭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데요. 최근 광주 시내 곳곳에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온기 텐트가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양동시장 근처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민들이 비닐 천막 안 의자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아, 겨울에는 따숩고 여름에 눈 비 올 때는 비 안 맞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맨날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말했는데. 6년 전 2대째 천막사를 운영하는 강영욱 씨가 가게 앞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추위 가림막입니다. 또 거기서 또 뭐 버스도 깔고 앉을 때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저한테 마침 이때 파이프가 있고 또 온목도 있어가지고 쓸겸해가지고 다 만들어드렸어요. 또 다른 정류장에 설치된 온기 텐트는 바람을 막아주면서 바깥보다 2도 가까이 온도가 높습니다. 오늘 같은 날 햇볕은 따뜻한데 바람이 차갑거든요.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바람을 막아주니까 되게 좋고 포근한 것 같아요. 현재 광주에 설치된 온기 텐트는 모두 26개. 광산구를 시작으로 광주의 모든 자치구가 온기 텐트 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 그늘막 텐트라 해가지고 38곳에 설치를 했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올 겨울에도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여름 광주 시내 100여 곳에 설치돼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었던 더위 그늘막에 이어 등장한 온기 텐트. 작은 아이디어가 한겨울 추위에 떠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